많이 받고 계시죠? 오늘 또 받으세요. 최다 구성으로 받으세요. 예, 요거 먼저 보여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1등 에어프라이어예요. 방송 물량 비상. 저희 창훈 선배랑도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만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자, 1등 에어프라이어. 오늘 복 받으세요. 최다 구성 받으세요. 네. 1월 중에 딱 한 번만 12종 최다 구성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적립금 받으세요. 이 생방송 중에 50만 원 무려 50만 원 적립금 당장 추첨. 단 한 번도 없었던 혜택을 1월 중에 딱 한 번만 드릴 수 있는 시간. 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부 전체 다 올 세인에스 디디오랩입니다. 자, 오늘 1월 나이에 최다 구성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이니까 네. 제일 많이 받아가실 분들 함께해 주시면서 아직 우리 이창훈 씨 소개는 네. 못했는데 예. 아니 뭐 제 얼굴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공연님 얼른 가져가세요. 반갑습니다. 얼른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딱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량을 모아서 들어왔고 우리가 고객님 우리가 원조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뭐 먹으러 갈 때도 원조집에 가는 것처럼 요즘에 에어프라이어형 오븐, 그러니까 뭐 오븐형의 에어프라이어 이런 원조집, 그러니까 원조에 가까운 브랜드가 바로 디디오랩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제대로 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에서만 예. 12종, 네. 끝나면 6종. 방송에서만 최다투를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 디디오랩 없이는 못 살아요. 네, 네. 매일매일 저의 SNS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데 네. 자, 고객님 까만색과 블랙, 그리고 롯데 단독으로 보실 수 있는 레드까지 해서 레드는 살짝 틀어서 이렇게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요게 레드 컬러. 맞아요. 이제 올해 왜 빨간 지갑 사면 돈 들어온다 예, 딱 그 느낌으로 우리 집에 빨간 맞아요. 색깔 예, 복덩이를 한번 들여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디자인 때문에도 참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네. 제가 앞에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럴까요? 자, 예쁘게 생긴 것뿐만 아니라 뚜껑을 짜자잔 열면 요 안에가 완전 거울처럼 생겼죠? 맞아요. 올 스텐, 풀 스텐. 네. 안쪽이 전부 음식 닿는 면이 다 풀 스텐인 거는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프리미엄 사양이고 그리고 열선이 지금 위아래 있습니다. 단순히 네. 위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 열선으로 진짜 맛있게 음식이 돼요. 이 열선마저도 스테인레스예요, 고객님. 그러니까 지금 위쪽에 5중, 또 하단에 2중에서 총 7중의 열선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 5중 열선 위쪽에는 또 팬이 있어서 뜨거운 공기가 밑에서 쫙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밑에까지 요리가 되죠. 우리가 보통 에어프라이어라고 하면 밌에 쪽에 열선이 없어서 자꾸만 뒤적이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는 제품이 바로 디디오랩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이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돼서 와! 오, 진짜 깜놀? 맛있다. 진짜 깜놀. 자, 네. 오늘 이 디디오랩을 하시면서 구성이요. 스텐, 풀, 지금까지 저희가 드렸던 것 중에 제일 많이 10종 최다. 맞아요. 이게 다 돈이에요. 이게 네. 2만 원, 2만 5천 원 막 이러거든요. 10종이면 네. 아마 고객님 디디오랩은 여러 가지 공구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네.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쉽지 않고 네. 저희 롯데에서도 최다 툴로 오늘 케이크 틀, 뭐 꼬치 틀 이런 것들 딱 방송 끝나고 나면 네. 그 핵심 액기스들이 싹 다 사라져버려요. 고객님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롯데홈 쇼핑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방송 종료되면 바로 사라지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을 쭉 진행해오면서 고객님 12종을 드린 적이 있었으나 그때는 종이 호일이 3종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종이 2종에 스테인리스 툴이 10종, 들어가는데 10종, 10종.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고객님 오늘 혜택은 너무나 좋은 혜택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밤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지가 지났으니까. 이런 요리를 댁에서요. 우리가 보통 요리 에어프라이어 요리하면 안쪽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자꾸만 열어보고 열었다 뺐다. 그러니까 이거 열 때마다 열기 다 날아갑니다. 네. 그렇죠? 앞쪽이 시원하게 보이는 이거 요리되는 것부터 우선 감동을 받으시고 한번 열어볼까요? 얼마나 요리가 잘 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요리가 됩니까? 야, 보세요. 야, 이거 내가 고급 그 중국집에 갔을 때 만나는 북경오리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베이징독 같은 비주얼로 그렇죠, 그렇죠. 나와요, 맞아요. 나와요. 아, 근데 고객님 보세요. 이렇게 겉에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게 됩니다. 옆으로 옮겨볼게요. 옮겨서 정말 제대로.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게 꺼내자마자는 김이 잘 안 나요. 그렇죠? 겉바 속촉 요리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와, 보세요. 야, 껍질이 야. 예술이죠. 바삭바삭.
고객님 이거를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예, 안쪽을 예. 딱 열자마자 김이 촥 나오면서 와, 와 보세요. 김밥 김밥. 와 맛있겠다. 진짜 잘 됐죠 요리가. 정말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게 퍽퍽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닭가슴살 네, 네. 이런 것도 그렇고 뒤쪽에 껍질도요. 네, 껍질 좋아요. 이거 얼마나 바삭바삭한지 몰라요. 예, 예. 이거를 같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접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스님한테 드릴게요. 예, 예. 보시면 이렇게 하나 드셔보시면 기가 막히네요. 이게요 아마 연말 연초에는 이런 음식들이 꼭 필요하고요. 우리가 다시 드릴게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4리터의 대용량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못 먹을까 넉넉하게 닭도 큰 걸로다가 조그만 거 드시지 마시고. 네. 이렇게 좋아요. 야. 맛있어. 아유, 참. 진짜 바삭바삭하고, 네. 코 안에가 완전 촉촉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셔야 돼요. 우리가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사람이 참 복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복스러워 보여요. 그죠? 자, 이어서 보여드릴 거는, 네. 이게 지금 고객님, 이게 보시면 생선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생선을 에어프라이어다 왜 못하시냐면, 안쪽 자체가 올스테인리스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요리가 되는 열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나사까지 다 스테인리스로 맞춰드리니까, 본인 보세요. 야, 이 생선구이 전문점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네. 근데 더더욱 이게 14리터다 보니까 고객님 넓잖아요. 우선은 밑에 꽁치가요. 와, 그냥 꺼내는 순간 팍팍 터져요. 6마리 우선 됐습니다. 야. 너무 잘 됐죠? 예. 이거를 7마리야, 7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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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와. 야. 여기에 고객님, 위쪽에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맛있다. 요리가 또 됐어요. 생선을 고객님 제 위쪽에서 열게요. 보시면 고객님 요거 삼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야, 이만한 삼치가. 아실 테지만 삼치 딱 봐도 껍질이 얇아 보이잖아요. 네. 껍질 얇은 생선이 또 뭐가 있습니까? 갈치 있지요. 갈치 고객님 이거 뒤집는 게 조금만 팔 약간 들러붙어도 그렇죠. 이게 다 껍질이 벗겨집니다. 고객님 보세요. 이게 안쪽이 얼마나 촉촉하게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야, 이 삼치가요. 고객님 보세요. 이게 이 안쪽을 제가 살짝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야, 너무 잘 됐어. 이건 먹으면 안 돼요? 드셔도 돼요. 아니 뭔들 안 드셔도 돼. 다 드셔도 돼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배고파.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제가 또 껍질 매니아이기 때문에 콜라겐 아닙니까 이런 것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런 거를 고객님 드세요. 드시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드시는 와중에 또 멘트도 해야 되고. 14리터라서 꽁치 7마리에 맞고 예. 삼치 2마리 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맞아요. 밥 반찬 친구들 진짜 전부 다 모아서도 네. 가능하다는 거고요. 맞아요. 고객님 우리가 에어프라이어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바스켓을 생각하십니다. 네. 근데 그거를 요리하고 나서 설거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막 녹색수세미 철수세미 못 갖다 대요. 왜 벗겨질까 봐. 네. 그렇죠? 디디오랩은 아닙니다. 고객님 보세요. 저희가 요 스텐으로 준비했어요. 스텐이니까. 스텐레스니까 고객님 한번 보시면 와 이래요. 이렇게 맛있겠다.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바로 여기서 쪼개서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예. 지금 보시면 우선 고구마부터. 아, 기대되네요. 야, 고구마 고객님, 이게 아무래도 이게 열선 자체가 남다르잖아요. 네. 안쪽에. 야, 보세요. 야, 이게 촥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소리 질러! 야, 기가 막히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위쪽으로 김 올라오는 거 보세요, 고객님. 야, 대박. 이렇게 드실 수 있고, 요거 빼고, 잠깐 뭐 보여드릴 거냐면 요거 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밤을 고객님, 뜨거워. 보세요, 보세요. 쏙 벗겨져요. 쏙 빠져요. 맛있겠다. 이거를 댁에서 드시면은요, 와, 유럽 사람들은 국밥 진짜 많이 먹어요. 이거 이따 감독님 네. 드릴게. 지금 막 맛있겠다가 막 터져나와. 그러니까. 이게 워낙 대용량이가 고객님. 바스켓에 이거 딱 쏟으면 한 접시 나옵니다. 한 네. 접시. 맞아요, 맞아요. 14리터 대용량. 자, 이번에는 고객님, 요거 뭐냐면, 꼬치. 꼬치 좋아하세요? 이거는, 제가 집에 해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완전 파티 요리예요. 파티 요리. 맞아요. 너무 근사하게 되고, 맛은 네. 환상. 비주얼 보세요. 지금 우리 집이에요, 이게. 우리 집. 말이 아니, 돼요? 꼬치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나씩 뒤집어 써야 됐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불편스럽습니까? 지금 보시면 알아서 돌아가요. 껴주시기만 하면 되고 열어볼게요. 아, 와 좋다 좋다. 비주얼 어떠세요? 어떡해. 아니 이거 아침부터 말이죠. 그렇죠? 좋아. 아니 보리 음료가 생각날 정도로 네. 이렇게 비주얼이 좋습니다. 자 그럼 고객님 꺼내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게 꼬치라고 하는 요리는 자꾸만 뒤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를 보셔도 지금 보시면 뭐 대파부터 해서 너무나 이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네. 네네. 이런 요리가 집에서 가능하다는 게 이게 디디오랩 아니면 어렵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대파 꼭 껴드세요. 닭꼬치의 대파. 예. 진짜 요거는 간장소스만 살짝 발라서 먹어도 완전 환상이고. 그렇죠, 그렇죠. 연말에 살살이 네. 어떻게 하셨어요? 스트레스였죠? 연초에 앞으로 연휴도 계속 있고 주말마다 집에 있고 삼시세끼 차려야 되는데 네. 이런 근사한 신년 파티상 차림이 가능한 게 디디오랩. 너무 좋네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감자튀김 같은 건 기본에 연어 스테이크 제가 그저께 먹었어요. 정말 비주얼 환상. 예, 좋아요 100개. 여기 피자. 네, 립,
빵, 붕어빵, 랍스타, 뭐 스테이크 안 되는 게 없는데 저 요리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여기 안에 있는 걸로 하나씩만 해 드셔도 여기 뭐 각종 베이커리 류들부터 시작해서 통삼겹구이 뭐 일도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음식들이 전부 다 신년 파티 음식 이런 것들. 진짜 근사한 비주얼의 음식들. 책자별로 그냥 온도 어떻게 맞추는지 따라서만 하시면 되니까 이런 홈파티 상차림 이거보다 더 근사하게 네. 예, 충분히 매일매일이 파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고객님들께서 올려주신 저 포토 상품평을 보시면 네. 야 도대체 저 댁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또 장비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디디오랩이 있고 없고가 이게 정말 수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 이게 14리터의 대용량이니까 고객님 에어프라이어인데 2단 요리가 가능하고 스테이크 뭐 어떤 요리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충분하게 누려보세요. 포토 상품평을 올릴 수밖에 없게 돼요. 맞아요. 내가 한 음식이 맞는가?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정녕 우리 집에서 나온 음식인가? 네. 배달 음식을 딱 끊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배달 음식 디디오랩 들어오고 배달 음식 한 번도 안 시켰어요. 너무 좋네요. 너무 맛있게 되니까 따끈따끈 갓한 요리 엄마 메이드로 네. 해주시고요. 자, 오늘 구성은 정말 대박입니다. 11월 내에 딱 한 번만 12종 최다 구성을 드리는데 앞에 보이는 스테인리스 툴을 전부 다 지금 생방송 안에만 받아가실 수 있어요. 네. 이것도 다 올 스탠들이어서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아마 디디오랩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따로따로 하나씩 구매하시려면 이 스탠 이거 필요해가지고 2만 얼마. 그럼요. 막 이런 꽃이 저거 만 얼마 막 이런 식이에요. 네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들어오시면 10종의 툴을 전부 다 드릴 거예요. 1월 중에 딱 한 번만 12종 최다 구성. 방송에서만 한 달에 2만 원대로 나눠내시면서 방송에서만 스탠 툴 최다 10종. 자 끝나면 얘네들 핵심. 얘네들 이거 꼬치랑 이거 없으면 어떡해요? 예, 원형 틀, 예, 토스트 트레이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이거 사라집니다. 7만 원 넘어가요, 가격. 자, 그리고 생방송 안에 50만 원 적립금 추첨 있는데 23분 뒤에 첫 번째 25만 원 적립금 당첨자 나올 거예요. 그럼 오늘 디디오랩 거저 가져가는 거죠. 25만 원 적립금 네. 당첨되면. 방송에서만 12종, 끝나면 6종. 1월 중에 딱 한 번만 최다 구성 12종으로 드릴 테니까 이런 혜택이 없었고 그리고 올해 아마 1월에 더 할 거예요. 아. 예, 명절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이런 혜택은 못 드린대요. 아마 이 조건은 고객님 정말 쉽게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가져가시고 로또움 쇼핑에서만 가져가실 수 있는 색상이 레드 색상입니다. 그렇죠. 레드 색상 꼭 가져가세요. 정말 내가 원하는 색상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리부터 뭐 시간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얼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방송도 매진됐었어요. 예. 오늘도 매진되기 전에 원하는 색상 선점하시죠. 1월 중에 딱 한 번 12종 최다 구성입니다.